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팔뚝살 빼는 동작을 업로드 했는데요. 지난번에 보신 분들 또 오늘 보신다면 팔뚝살과 옆구리 S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꼭 같이 보시고 같이 하신다면 올 여름에 아름다운 허리 라인과 예쁜 팔뚝살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자, 오늘 할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누워서 동작을 시작할 때는 항상 복식호흡을 조금 해주세요.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복식호흡을 해주면 집중도 더 잘할 수 있고 운동도 훨씬 더 잘 되거든요. 복식호흡 아시죠?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다가 내쉴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내쉴 때 코로 내셔도 되고요. 입으로 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면 정말 마음의 안정이 돼서 동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호흡을 했다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꼭 호흡하고 시작하세요. 먼저 다리를 천정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고 입, 무릎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쫙 펴주세요. 약간 여기가 당긴다는 느낌이 들게 쫙 펴주세요. 펴주고 이 발끝을 내 몸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손은 양쪽으로 뻗어준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잡아 당겨주면 여기가 더 많이 당깁니다. 그렇게 하고 호흡을 흉곽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쫙 벌어지는 거거든요.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기가 쫙 벌어졌죠. 그러면 호흡을 멈추고 다리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때 호흡을 멈추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작을 멈추고 호흡도 멈추면서 10초 동안 있어주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하고 내려주세요. 내쉬는 거예요. 이 내쉴 때 이 밑에 끝에 있는 아까 들이마셨던 그 호흡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끝을 내 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호흡을 들이마셔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다음 동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걸 세 번을 했는데 열 번 하시면 좋고요. 호흡을 멈추는 게 10초 동안 호흡 멈추는 게 어려우면 3, 4초만 호흡을 멈춰도 괜찮아요. 호흡을 오랫동안 멈춘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3, 4초, 5초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10초 될 때까지 하고 10초 한 다음부터는 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20초, 30초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30초까지 할 때까지 이렇게 늘려서 하다가 보면은 뱃살이 아주 쪽 빠질 겁니다. 아, 그럼 이번 두 번째 동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왼쪽 다리를
여기 복숭아뼈가 오른쪽 무릎 허벅지 있는 대로 갖다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오른쪽 발로 왼쪽 다리를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줄 때 오른쪽 다리는 안 내려가려고 뻗텅기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이쪽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에서부터 옆구리, 이 엉덩이, 허벅지까지 스트레칭이 쫙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때도 호흡을 10초 동안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 다리를 10번 한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왼쪽 다리가 내려가지 않으려고 서로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몸이 많이 트위스트 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시원해요. 이렇게 10초 동안 호흡을 멈춰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30초 동안 꼭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구리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 훨훨 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뱃살과 옆구리 살이 훨씬 더잘 빠집니다. 이렇게 10초 동안 멈추고 올라온 다음에 내쉬어주는 거예요. 이제 말안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말 너무 시원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싫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 할때 호흡을 멈추기가 힘들면 이때 호흡을 내쉬어줘도 돼요. 하고 내쉬고 또 멈췄다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시원하면 꼭 호흡을 멈춰서 이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호흡을 하셔도 돼요.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조금 오래 멈춰 있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3개월 하고 6개월 하면 정말 제 허리처럼 됩니다. 저는 지금 60이 넘었지만 여기에 뇌천자가 쫙 그려져 있고요. 이배 근육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처럼 왕자로 울룩불룩하지는 않지만 여특의 왕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이 먹으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꼭 운동을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건 보너스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꼭 자기 전에 해도 좋고요. 평소에도 TV 보면서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한쪽 다리를 밑으로 내려주고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도 고개를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한 100번 정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거의 매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할 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쭉 스트레칭이 되지만 여기까지 쭉 스트레칭이 되고 다리 안쪽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여기에 대천자가 그려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꼭 이걸 피부 보면서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걸 하면은 정말 쉬고 싶지 않을 만큼 여기가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정말 살이 빠지지 말라고 해도 뱃살이 저처럼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지고 정말 예쁜 허리라인이 됩니다. 저는 아주 딱 맞는 원피스도 잘 입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살이 조금 쪄야지 저렇게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유 나이 먹어서 그럼 못 써 막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질투가 아닐까요? 몸에 살이 찌지 않으니까 정말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요. 여기서 살이 조금 한 3, 4kg 더 치면 몸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살이 찌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이 쪄 있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믿음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제가 많이 연구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음식을 정말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제가 살이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양파 가루를 제가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됐나? 정말 여기가 안 빠져도 저 그렇게 여기가 살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그때도 군살이 없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너는 어쩜 이렇게 군살이 하나도 없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은 더 빠졌어요. 더 빠졌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빠진지를 몰랐는데 제가 청바지가 작년에 이렇게 딱 맞는 청바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청바지를 입었는데 정말 손 하나가 푹 들어갈 정도로 살이 깜짝 놀라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살을 조금 더 찌워야 될 것 같은 살이 너무 빠져도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콩밥 하는 것도 제가 콩을 조금 덜 넣어 먹고요. 한 끼는 쌀밥을 먹어요. 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려고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하면은 살이 빠집니다 라는 밥 먹는 법도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며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같이 보신다면 정말 6개월 지나면 저 같은 정말 아름다운 허리 라인과 배에 요 살도 쭉 빠지고요. 그리고 이런데 군살도 다 없어져서 정말 딱 맞는 이런 딱 맞는 옷을 입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밖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운동만 가지고 나는 이 운동 얘기만 들으면 된다. 나는 이걸 가지고 운동해서 새나킴처럼 이렇게 살을 빼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50대 후반부터 60세대 이상이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세요.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댄스를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잘해 보려고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다가 계속 NG가 나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이제 무릎을 조금 다쳤어요. 그때 바로 운동을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저는 늘상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몸이 무거운 것 같아서 그 무릎이 아픈 무릎을 가지고 우리 빛나고 맨날 한 시간 반 동안 산을 매일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까지 아파서 나중에는 걸음을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척추에도 아무 이상도 없고 무릎에도 아무 이상도 없대요.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얘기를 했더니 아,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무리를 하면 인대를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척추에 아무 이상도 없고 하니까 수염제나 이런 거 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그냥 먹지 않겠다고 약도 안 받아갖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3개월을 운동을 쉬었어요. 운동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다치니까요. 어디 여기에 무슨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대만 조금 다친 건데 더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걷기를 못했고요. 그런데 스트레칭은 꾸준하게 했는데도 체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더라고요. 3개월 후에 제가 이제 매일 다니던 등산로를 가는데 처음에 갈 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길이에요. 그게 한 14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계단인데 그 길을 정말 빗나와 단숨에 올라갔던 길이에요. 단숨에 올라갔는데 그날은 한 세네 번을 쉬고 올라갔어요. 다리에 힘도 없고 정말 혹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했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끝까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아프면서 숨이 막 몰아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이렇게 심하게 하다가 이게 숨이 멎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막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서 3개월 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가 보구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빛나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1시간 반 동안 걷기 운동을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이제 제가 체력이 약해졌다는 생각에 그 계단을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또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체력이 금방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이 먹었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산을 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길에 가려고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거기를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계단을 못 올라가고 이제 산에만 갔다 오다가 어느 날인가는 저 계단을 꼭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20분 걷고 바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갔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산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와서 두 계단씩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또 올라갔어요. 이제 두 계단씩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땀이 나니까 몸속에 독소가 쫙 빠지는 것 같고 왠지 내 체력이 막 금방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기분이 정말 뭐라고 말할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그 성취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날 한 이틀은 쉬고 또 이렇게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산에 올라가는데 그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그 계단이 저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걷기는 안 하고 계속 두 계단씩 막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항상 척추를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뛰고 해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세가 조금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 아파서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이 먹어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플 때는 조금 쉬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걷기는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 30분으로 이상이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는 걸어야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느낄 수 있고요.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는 거 꼭 잊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다 체험한 거고 제가 경험해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요만큼도 정말 보탬도 뺀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허리를 다치고 조금 쉬었는데 병원에를 가니까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걷기만을 했어요. 오히려 걷기를 다른 자세로 하니까 허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냥 운동을 안 한 날부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허리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아픈 허리가 싹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됐고요. 이렇게 조금 지루하지만 제 말을 하게 됐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걷기 운동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예쁜 몸매로 살이 예쁘게 빠진다면 성형외과 가서 예쁘게 수술한 것보다 최고의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다이어트 시작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제가 아까 오이수를 마시라고 했죠. 그 한 두 모금 마신 거 남겨놓은 거 이걸 다 마시고 30분 있다 주무시면 잠이 스르르 올 거예요. 그럼 숙면도 하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